어, 어, 한번더 두네요 한번더 둡니다 자 그러면 예, 한번더 두니까 그러면 이게 아마도 어제도 이 시간에 이걸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단순 연습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이 시간에 문민종과 신민준 선수가 대국을 했었거든요 예, 원성진의 시작합니다. 백입니다 문민종의 흑이고요 첫 판은 원성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아, 문민종 선수가 어제 한국 랭킹 4위 신민준을 상대로 2대 0의 승리를 거뒀거든요. 오늘은 원성진, 어제는 신민준. 자, 1고은 일단 원성진 선수가 이겼고요. 자, 문민종 선수는 2003년생이고요. 원성진 선수는 85년생입니다. 무려 15살의 차이가 나요, 두 선수가. 15살. 랭킹은 원성진이 한1위 정도 되고요. 문민종 선수가 9 0위대죠 랭킹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를 자? 이건 붙여서 살겠죠? 하나, 둘, 이렇게 살아둬야 될것 같고요. 네. 예, 요새 한국 기사들 특히, 하나, 둘, 문민종, 셋, 원성진, 넷, 신진서, 이런 다섯, 선수들이 바 많이 두더라고요. 그리고, 입구자로 나가야 여덟, 되는 것 같고요. 어, 한 칸. 와, 되게 특이하다. 저는 여기서 그냥 당연히, 예, 이렇게 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두고 사는 거. 여기서 여길 두네요. 야, 여길 둬서, 아니, 여, 여길 뒀죠, 지금. 받아주면 늘어서 나가겠다는 얘기인가? 예, 네, 어쨌든 중앙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칸을 띄고, 요 교환만 해두고, 다시 붙여서 하나, 지켰어요. 둘, 셋, 넷, 다섯, 네, 초일기를 늘어서 시작합니다. 진행을 했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일단 맥이거든요, 요 형태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 하나, 둘, 어, 이렇게 셋, 먹을 수 밖에 없는 넷, 형태인데, 선수로 끊어지거든요. 다섯, 여섯, 일단 어깨 짚기 요즘 어깨가 아주 그냥 예, 어깨가 아주 그냥 대세네요. 하나 둘 하나. 아, 이 원성진 둘, 선수가 좀 기세를 둘, 내는데 이거 젖혀 버리면은 꽤 곤란해 다섯, 보이는데 여기 젖히면 여섯, 일로 나가버리면요. 그렇죠. 이거 끊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늘어가지고 예, 이 싸움은 흙이 안 됩니다. 아무리 문민종이라도 이건 못 싸워요. 하나. 예, 들어다봤는데 둘, 바둑이 또이 바둑도 별로 좋아 보이질 않네요. 흙이 이제 하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둘, 여기 넷, 이렇게 붙여서 넷, 연결해버리면, 백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텁습니다. 흙은 아직도 못살아있고요 아, 한번더 젖힌다? 한번더 젖혀갔습니다. 셋, 넷, 잠깐만, 이건 축으로 너무 잡고 다섯, 싶은데? 여섯, 일곱, 끊어서 죽는다는 얘긴가 아, 그거 잊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괴롭습니다. 아, 이건 좀 괴로운데? 아, 인공지능은 버리라고 했어요. 하나, 이 자리에서 둘, 여기를 넷, 둬서 버렸어야 넷,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버렸어요. 이 밑에를 여섯. 버리라고 합니다. 아, 이건 어떻게 버려? 사람은 못 버리죠. 예, 사람은 못 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진행이고요. 어, 이건 좀 하나, 괴로운데. 둘, 셋. 자, 문민정 노타임으로 두었구요. 자, 이거는 하나, 이제 어디 지키면 요렇게 두면 셋, 살아요. 예 네, 삽니다. 요기랑 요기 산짐 내는 여섯, 거랑 맛보기라 삽니다. 일곱, 여덟, 계속 잡으러 올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 요즘 원성진 하나, 너무 잘 두죠. 예, 네, 원성진 요즘 거의 셋, 회춘한 것 같습니다. 넷, 아 너무 괴롭다 지금 못 받았는데 문민종 선수가 하나, 여기를 둘, 받아 받아주면은 네, 이렇게 네. 받아줘서 이걸 잡게 되면 중앙이 선수 끊긴다에 막아버리면 이게 못 살거든요 다 죽어요 그래서 받지를 못했는데 아 이렇게 귀가 죽었고요자 이제 다시 이쪽에서 싸움을 걸어갑니다 하나, 예 둘, 우리 원펀치와 네. 또이 문민종이 만나니까 네. <laughs> 바둑이 다섯. 재밌네요 바둑이 재밌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바둑은 흑이 이쪽을 못 잡으면 지는 바둑이에요 지금 저쪽 좌상이 이미 하나, 죽었기 때문에 둘, 지금은 셋, 뭐 흑이 뭘 잡지 다섯, 못하면 바둑이 끝나는 여섯, 바둑입니다 일곱, 일단 뭐 그래프상으로는 백이 많이 이기고 있는데 하지만 바둑 자체는 아주 재밌습니다 바둑 자체는 아주 재밌어요 하나 둘. 아 어, 원성진 선수가 85년생 여섯, 소띠거든요 여섯, 이제 한국 나이로 일곱, 36인가요? 맞나? 37 37이거든요? 이거 아직도 못살았는데요? 이거? 이거 목여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한칸띄면 죽었죠? 하나, 자체로 이거 4점 네 잡고 못살죠? 하하 네 하나, 마이크 다시 뺐다 꼈습니다 중앙이... 죽을까요? 예, 중앙에 안 죽으면 까깝합니다. 중앙에 안 죽으면 까깝해. 하나, 둘. 아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하나, 지금은 둘, 차이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셋, 여기도 이런 게뭐 끊는 게 여섯.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잠깐 여기 뭐 없나? 아니 아니 이런 거 끊으면 여기 뭐안 끊어집니까? 아 이게 근데 이 미모양이라 안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되고 단수치고 이게 있죠? 하나, 둘. 뭐 어, 낙이 없네요, 다섯, 바둑이. 바둑이 흙이 낙이 일곱, 없습니다. 여덟, 둘, 덴, 넷, 야, 이게. 다섯, 아니, 여섯, 제가 지금 바둑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해설을 할 필요가 여덟, 없는 게, 지금 뭐, 백이 너무 완벽하게 둬서 어떤 그 변수를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냥, 그냥 쭉 스무스하게 이겨가니까, 아. 어... 하나, 자, 뭐 바둑이 불리하니까 원래 바둑 불리할 땐패 만드는 거거든요? 패를 만들어야 둘. 돼요. 패를 만들어야 되고 자, 이제 이건 받겠죠? 하나, 이건 안 받으면은 둘. 여, 여 아, 여기를 이어버려서 예, 이건 이어서 난리 납니다 예, 이게 다 죽죠?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팩감도 100이, 이쪽에 팩감이 몇개 있어가지고, 하나, 패도 깝깝해요. 패도 깝깝합니다. 하나, 둘, 셋, <laughs> 넷. 감사합니다, NK님. NK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려요. 아 문민족 에이 막 흔들어가는 힘이 문민족도 대단하네요 셋, 대단합니다 넷, 굉장히 다섯, 까끌까끌한 군만 노려가죠 구구, 일단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넷, 자 이제 패를 따내야 되는 거고요 패를 따는데 패감이 많아 백이 백이 패감이 많아서 지금 바둑은 이 백을 잡거나 하나, 엄청나게 득을 봐야 넷, 돼요 흑이 엄청나게 득을 봐야 되는 다섯, 상황인데 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쉽지 않아 보여요. 하나, 둘, 셋, 자, 패를 따냈는데그 붙여갔죠. 그거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건 이거, 이거 안 받겠죠. 야, 단술 쳤다. 이거는 하나, 딴, 이걸 둘, 따내면 여기를 막아버리겠다는 셋, 얘기네요. 넷, 그래서 이러, 이렇게 틀어막고 다섯, 패를 해버리겠다. 여섯, 일곱, 하나, 둘, 아 너무 너무 이게 하나, 에? 이쪽 싹죽었구요 여기 딴에도 호구 쳐서 이게 안 죽으면은 답이 없는데. 야, 거기까지 쳐? 야, 그건 좀 너무 하나, 심한데?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택감이 없다 이 얘기죠, 지금. 이건 뭐안 받겠죠? 예, 이건 젖혀서 반발해 버릴 겁니다. 다섯. 그렇죠. 원성진이 아주 하나, 그냥 우린 예, 그 어린 셋, 후배를 맞아서 넷, 아 다섯, 뭔가 그 관록의 여섯, 힘 일곱, 예, 여덟, 관록의 힘을 아홉, 좀 보여주네요 확실히 네가 문민종이니 네가 그렇게 잘둔다는 문민종이니 하면서 지금 아 오늘 제대로 선배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다섯 여섯 흙이 대책이 여섯, 없습니다. 바둑이 여덟, 아홉 패감도 없기 때문에. 어, 하나, 이거는 이쪽으로 둘, 끊어서 셋, 나가는 게 넷,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다섯, 틀어 막을 수도 없어요. 다섯, 아, 그냥 나갔네. 여기 끊으면 패는 되는데, 뭐이 패가 하나, 의미가 없죠. 이거 잡으면 이쪽 흙이 또싹 죽으니까 다섯, 안 됩니다. 버텨갔구요. 근데 이건 백이, 뭐 이런, 둘, 이쪽을 끊으면 어떻게 셋, 되는 거야? 아, 그렇게. 여기 두면은 끊어서, 다수초도 이어서. 둘, 일단 또 끊어졌구요. 이거 뭐 주, 다섯, 시체들이 여섯, 너무 많아요. 여섯, 시체가 여섯, 너무 많습니다, 지금. 흙이 말 그대로 거의 좀비바둑인데요, 좀비바둑. 중앙을 여섯, 단수 하나 일곱, 치고요, 일단. 단수 여덟, 치겠죠? 아홉, 예, 단수 치고, 이은 다음에 이때도 손을 빼기가, 어? 어? 뭐야 고길이요? 진짜 빨리 듭니다예 빨리 둬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는 흙이 이제 요렇게 하나, 나오면 살긴 둘, 살아요 셋. 이렇게 두고 끊고 이을 때 요렇게 나오면 삽니다 네, 일단 그렇게 두고 있죠? 요렇게 두고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면 야야, 여길 잇고 요렇게 나가면 이제 그리고 나서 패를 따내는 되겠죠 이쪽은 지금 죽었습니다 때려도 이어서 죽었고 여기를 공짜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 지금 패거든요? 둘, 백이 넷. 두 군데 연타만 해도 죽어도 제가 본 백이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2, 3, 4, 5. 역시 갈수를 해야죠. 8. 어? 뭐야? 그게 뭐야? 아니 그걸로 승부가 됩니까? 이게 하나, 승부가 된다고? 2, 3. 흑이 문민정음소가 그냥 한 점을 때려버렸습니다. 이걸로 근데 수습이 이, 이걸로 된다고? 안될 것 같은데 이러고 여기 벌려서 개가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 둘 아니 백집이 지금 셋, 양쪽 대각선으로 셋. 지금 집이 너무 큰데? 하나 둘, 거긴 또 뭐야 그럼 뭐 넷, 있겠죠 이거는 수가 나는 게 아니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하 여기 또아 <laughs> 이거 여기 못 막는다 이거죠 이거 막아주면은 여기를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때려서 굴복당한 시킨 다음에 이거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나가겠다는 얘기 노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로 받았구요 어 최대한 멀리 갑니다 자 일단 뭐 집이 엄청나게 흙집이 많이 나야 돼요 이쪽에서 우상 쪽에서 바둑은 진짜 재밌게 두네요. 예, 바둑은 재밌게 둡니다. 하나, 둘, 셋, 뛰어들겠죠? 넷. 뛰어들겠죠? 이야, 이겼습니다. 이야, 이겼습니다. 합니까 이거는 다집 줘도 이긴다. 둘, 셋, 넷. 그냥 뭐한칸 뛰거나 해서. 여섯. 그냥 들어갈 생각이 없네요, 원성진 선수. 하나, 아, 이게 둘, 뭔가 결정타 같다. 셋, 예, 뭔가 결정타 같네요. 나가도 일로 여기로 나가서 이로도도 이어서 여기 조금 조금 하나, 이렇게 오솔길 따라 솔솔솔 솔솔, 기어 나가면 안 죽습니다. 넷, 다섯, 나가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따라 나가겠다는 것 같아요. 여기 막는 건 끊어서 죽거든요. 에 예, 이거 이거는 백이 안 되는데 에 예, 그냥 나가고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야. 나가 나가서 이걸 잡으러 올수 없다 하나, 이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던졌습니다. 예, 던졌어요. 예, 3번기가 끝났습니다. 원성진 선수의 2대0 승리입니다. 이대영 선수 말 그대로 뭐 완승이네요. 완승.